산 위의 토끼는 산 밑에 코끼리가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렵네. 잠깐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산 위의 토끼가 코끼리를 어쨌다고요? 산산 위. 밑에 예. 있는 코끼리가 자기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네. 그산 위, 산 밑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산 위에서 보면 저 밑에 있는, 산 아, 밑에 그렇게. 있는, 아, 그쵸. 산 밑에 그렇다고? 있는 코끼리가 작아 보이고 요만해 보이잖아요. 나보다 더 작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산이 약간 이렇게 그런 지위라고, 거군요. 네. 그래서 산 위의 토끼는 산 밑에 코끼리가 나보다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이해가 갔습니다. 네. 어렵나요? 예. 아, 어떻게 한국말 통역이라도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 아니, 이렇게 디스를 또 해? 네, 그렇군요. 이거 뭐 어떤 데다가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 뭐랄까, 제가 이제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 있는 뮤지션이 있고 대구에 있는 뮤지션이 있어요. 네, 서울에 있는 뮤지션들이 되게 잘하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많은 것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적으로 이제 보자면. 그러다가 보면 이제 지방에 관한 약간 이렇게 디스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지방 뮤지션들은 약간 요런 이야기. 근데 제가 대구에서 봤던 뮤지션들은 진짜 허벌나게 잘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잠깐 그런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산 밑에 코끼리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산 위의 토끼들이 자꾸 이 코끼리들한테 무례하게 군다. 네, 그럴 아, 수뭐 있는 거죠. 이런, 네. 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죠.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뭐산 위와 산 밑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서울과 지방 뭐 이런 것도 네, 있겠고요. 뭐 지위 고하 그리고 그렇죠. 뭐 어떤 뭐 단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직급 뭐 이런 문제도 그렇죠. 될수 있고 뭐 나이가 나이가 될될수 수도 있고, 있고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계급론적인 그런 차이에서 오는 그 편협한 시각을 좀 네, 이렇게 벗어 던지자. 그렇죠. 네. 뭐 그런 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좀 배려와 네. 그렇죠. 그 시야를 이렇게 바꿔 볼줄 아는 어떤 그 그렇죠. 타산지석에 네.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내가 저기 산 위에 있지만 지금 죽여버릴까?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크시잖아요, 되게.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놀려먹을 때 사용하실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산 위의 코끼리가 되시는 그 네. 날까지 열심히 잘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회는요, 40% 초대박 세일, 네. 킹갓 마제스티 충무공 세일. 네. 충무공 세일은 뭐야? 저기 요새는 좀 요새 말을 좀 써줘야죠. 마제스티. 좋은 그런 걸 나타내는 거에 충무공이라는 그 접두어가 붙는다라는 데서 진짜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제 오버워치에서 나온 네, 그런 유행어죠. 킹갓 마제스티 충무공 세일, 네, 이거레알 반박불가 세일, 네, 올솔리드 하드케이스 포함한 콜트 어쿠스틱 기타 ASM4입니다. 이게 지금 ASM4가 콜트에서 거의 최고 사양급의 기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할 135만 원짜리 이거 ASM5, M4하고 M5로 할 건데 이제 이거는 바디가 로즈우드냐 마호가니냐 이 차이로 그 보시면 차이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115만 원짜리가 69만 원까지 떨어져 있어요. 대단하다. 굉장히 저렴하게 떨어져 있죠. 올솔의 하케 포함 69만 원. 네. 이거 괜찮죠. 뭔가 좀 고급스러운 하이엔드 기타를 쓰고 싶으셨던 분들. 근데 그렇죠. 예산이 100만 원이 안 되는 좀한 중급 정도의 기타 예산을 갖고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요 기회를 노려볼 만 괜찮죠. 합니다. 네. 네. 쭉 스펙을 살펴보자면 쉐입이 드레드넛 커드이고요. 시트가 스프루스, 마스터 그레이드 탑에 솔리드 마호가니 바디, 그리고 마호가니 4개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솔이고요. 머신에 그로버 튜너 장착이 되어 있고 네, 25.3인치 643mm 스케일 길이 20프렛, 그리고 피시맨 매트릭스 피거, 피시맨 프리미엄 프리픽스 프리앰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플 바인딩, 네, 네, 바인딩. 메이플 바인딩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좀 고급스럽다라는 티를 내려고 하는 흔적들이 보이고요. 소니컬리 인핸스드 UV 피니쉬 적용되어 있어서 아주 반딱반딱한 외관을 반딱반딱.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 케이스 적용이 하드 케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해서 60,
9만 원입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전에 리뷰를 했었던 기어를 할인을 다시 해서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로 가는 건 아닌데 처음 한 네, 그렇죠. 리뷰긴 한데 할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냥 정규 리뷰로는 편성을 안 하고 네. 네, 그냥 사장님이 미쳤어요의 일환으로 해서 그렇죠. 네, 지름편만 드리고 점수는 없이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신체 검사를 좀 해볼까요? 104cm고요 전장이. 아유 오늘 또 저번 제가 져가지고 네. 117. 저희가 저번에 그 뭐냐 성하군한테 참패를 당했죠? 네, 완전 참패를 당했죠. 75. 117, 75. 성하군이 아주 그냥 무게 신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맞춰서 선물은 다 보내드렸나요? 아 그렇군요. 세 가지를 받아가셨죠? 저 요즘에 이제 홈트 하고 있거든요. 뭐? 아, 네. 홈트레이닝 하고 있는데 네. 이 지금 이게 계속 들다 보니까 이거 지금 무게가 점점 봐봐 아직 안 했거든. 예민해. 지난 시간에 적었고 이게 네. 아파서 여기가 네. 네 아파 지금 잘 네. 모르겠어요. 이거 봐라. 나는 지금 힘이 넘치는 건가? 네 무게 몇 대 몇? 와 대박 7879 야. 야 징그럽네요. 7879 야 우리 징그러워요. 2.0이라고? 되게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완전 그죠? 우리 2kg라고? 우리 오늘 0점 망했네요. 어쨌든 제가 이겼습니다. 와 뭐 이렇게 지냐? 뭐 이렇게 이기냐? 진짜 의미 없다. 진짜. 와 진짜 의미 없다. 망했다. 정말 도토리 키재기한 느낌이네요. 아 진짜. 이게 2.0이라고요? 우리 오늘 힘이 너무 좋네요. 2kg네. 네, 딱 2kg가 나왔습니다 이게. 놀랍네요.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신체 검사까지 다 해봤고요. 사운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이엔드 콜트 하이엔드 사운드. 네. 딴 컨덴서. 우와, 참 저희가 여러분 의자가 바뀌었습니다. 네, 의자 이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좀 낮은 의자로 하다가 이게 이 어쿠스틱 공연 전용 의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딱 뭐랄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요런 의자 앉아갖고 하면은 약간 공연에 할 때 뭔가 허세스러운 그렇죠. 맛이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허세. 약간 요런 다리에요. 좀 길게 이렇게 이렇게 뭐 꼬드라도 이렇게 밑으로 좀 이렇게 탁 내려가 있는 이 느낌의 어쿠스틱 의자를 그리고 이게 딱 좋은 게 발받침을 여기다가 이렇게 괼 수도 있고요. 맞아요. 여기다가 괼 수도 있고 맞아요.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그렇죠. 그리고 멘트 칠 때 이런 느낌으로 뭘 읽는다거나 할 때 다양한 이제 쇼핑몰 해도 되겠어. 포지셔닝이 가능한 그런 어쿠스틱 전용 의자. 네. 지금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명업 씨가 딱 이게 치기 좋게 이 네. 2번 두 번째 칸에다가 딱 네. 올려놓으시고. 기타 딱 괴고 이건 일부러 더 쭉 뻗죠 약간 이렇게 이게 카메라에 네. 봤을 때 이렇게 네. 이렇게 앉잖아요 네. 다리 진짜 길어 보여 네 그러니까 이거를 쭉 뻗는 요게 바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일부러 이걸 뻗을 때 안으로 쭉 들여앉지 않고 엉덩이를 바깥쪽으로 쓱 빼가지고 다리를 밖으로 쭉 뻗는다고 이렇게 네 요런 어쿠스틱 테크닉들 테크닉들 네 오늘 연주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스톡 사운드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갈하면서도 배음이 풍성한 좋은 소리가 나죠. 힘이 좀 있어요. 힘이 좋은 편이에요. 깔끔하네요. 네. 그죠? 네. 힘 좋고 깔끔한 느낌에. 귀엽다. 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좋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콜트 자체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넥이 약간 얇은 느낌이에요. 그래요. 아래 위로. 저희 구프레 뒤뚤레도 75. 네, 네, 맞아요. 작게 나왔죠. 네, 이번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이거를 콜트 하이엔드라고 소개해드렸지만 저희가 요새 LR-BEX 앤썸에 워낙 귀가 익숙해져 있어갖고 PC맨 프리픽스 가지고는 뭐 하이엔드라는 생각도 안 들죠. 네. 어쨌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 중립으로 놔두고 한번 네. 쳐보겠습니다. 스트록 사운드부터
볼까요? 네. 피치맨 매트릭스 픽업의 사운드 듣고 계십니다. 이게 옛날에는 정말 이것만 달려 있어도 와 하고 쳤는데. 네, 그렇죠. 지금은 네, 괜찮네요.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네. 적절합니다. 트랩을 괜찮습니다. 네, 트랩을 네. 좀 깎았어요. 네. 여기서 이제 뭐 취향에 따라서 저음 밑단 벙벙거리는 것만 좀 잡으시면은 충분히 괜찮은 사운드 들으실 수 있겠네요. 이게 사실 뭐 완전히 하이엔드의 그런 픽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픽업이 아니에요. 네, 아, 싼 소리는 전혀 안 납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옛날에는 완전 피시맨이 최고였죠. 네, 최고였어요. 사실. 네. 자, 핑거. 네,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좋아요. 좋은 해상도에 깔끔한 사운드. 전체적으로 힘있고 담백합니다. 네, 어쿠스템즈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렇게 비가 오니까 비가 밖에 너무 추적추적 이렇게 네. 되게 뭐랄까 좀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그렇죠, 오랜만에 좀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소나기 내린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좀 치세요. 아, 저 했는데 나는 이게 안 치고 있어. 안 치고 있어 이거. 아, 오늘 잘 안 나네 소리가. 네, 이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걸로 그거 있었죠. 쿵빡 쿵쿵. 왜 난 두 번인데? 기기지 않나? 네, 이 둘이 진짜 사운드가 이렇게 높낮이가 다른 것도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뻑뻑한 소리가 나? 아, 이거 나 오늘 잘 안 나네 소리가. 네, 그렇습니다. 되게 귀엽네요 소리가. 왼손으로 하면 아예 안 나. 오른손, 오른손이 안 나요. 아, 이게 다 나는 소리가 나는 쪽이 따로 있군요. 어, 그게 잘 난다 그래도. 어. 네. 네. 네, 그래서 칠게요. 네. 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릴게요. 343화, 343화에. 마스터빌트 센츄리 제니스 클래식 이거 있죠. 희한하게 생겼던 거 기억납니다. 헤드폰. 네, 네, 윈스턴 저질님 특이한데 그냥 사용할 수도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델 사운드를 영상으로 들어보니 개성 있고 매력적인 사운드가 느껴집니다.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좋네요. 특이하긴 한데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애가 굉장히 개성 넘치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뭔가 사람들하고는 잘 못 지내는 것도 아니고 잘 어울리고 뭐 그냥 그런 특이한 친구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우리 그 새롭게 등장한 악플러무님 있죠. 악플러무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 기타. 생소리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싼 신바디 대용으로 쓰기엔 하울링이 생길 것 같고 헤드가 깁슨도 아니고 한 줄 평 악성 재고의 조짐이 보인다. 아, 나 야, 이분 이 컨셉을 컨셉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미치겠어. 그때 팬도 보고 기타 만들지 말라고, 어쿠스틱 기타 만들지 말라고. 아, 너무 웃기네요. 네, 오늘은 윈스턴 저질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데 축하드립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 네, 이렇게 시청자 한 줄평까지 봤고요. 명호씨부터 지름평 드릴게요. 지름평. 네, 100만원 이상대에 되는 기타를 9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70도 아닌 60대 네. 60대에 만나보실 수 있다는 것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콜트의 하이엔드는 믿을만하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도 콜트의 최고 사양 기타를 그 대전 공장에서 만들었던 그렇죠. 네, 마지막 그 메이드 인 코리아 기타를 써봤던 사람으로서 콜트의 하이엔드는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고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점수는 안 주는 걸로. 아 맞다. 네. 콜트라는 브랜드가 하이엔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브랜드도 아니고 그거를 자기의 메인 기타로 이렇게 쓰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플래그십 모델을 되게 독하게 만들어요. 네. 우리도 만들면 잘 만든다라는 걸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타를 40% 이상 세일을 한다라는 건 아주 양질의 기타를 싼 값에 사갈 수 있는 그렇죠. 아주 좋은 기회란 얘기가 되겠죠. 네, 믿을 만한 기타입니다. 네, 지금 이 기회를 잘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ASM5 해서 로즈우드 바디에 할인율은 똑같이 40%가 적용이 된 네. 네, ASM5 모델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